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기는 다윗의 시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아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내게 합당하다, 내게 꼭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굳게 잡았던 다윗의 기도가 아닌가, 다윗의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 신약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요.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한 중대장, 대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부하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 하인이 아파가지고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보자, 너네 집에 한번 가보자 이러니까 백부장이 아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장군이라서 우리 부하들을 시켜서 이거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고 저거 가져가라 하면 가져가고 그러는데 예수님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 하인이 낫거라 하고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이런 믿음은 처음 봤다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따라오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친구,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즉시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돌아가라 가서 나왔다 이러는 백부장이 돌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나왔다 돌아가라 나왔다 하는 그 시간에 그 하인이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뭐 안전뱅이, 기머거리, 눈 봉사들, 뭐 죽은 사람, 들것에 실려다니, 들것에 들 이렇게 친구들이 들고 다니는 사람, 수많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찾아오거나 예수님 가셔서 다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다, 기도를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헌신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고치셨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저분이라면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저분이라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저분이라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내 환경,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저분은 나의 구세주가 된다. 나의 구주다. 그렇게 믿음 하나로 믿고 가니까 그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성경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뭘 해서 그 결과가 좋을 것이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내가 뭘 해서 아 이 정도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나는 뭐 이 정도 교회 봉사하니까 헌신하니까 헌금하니까 내가 뭐 된다, 정말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내 모든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하신다, 해주신다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다들 그분들이 나으면
우리들 마음속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면 가득 차면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질병, 우리들의 자녀 문제들,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예수님이 하신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내 문제를 다 고백한다, 기도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을 두고 혼자서 끙끙 앓고 고민하지 마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근데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막입니다. 왜? 십자가에 가봐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알아봐야, 내가 기도해봐야, 그건 기분이고 마음이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 봐라. 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고 있지 않느냐. 그 유혹에 우리 마음을 그냥 빼앗겨버리는 거. 슬그머니 그 열심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맞는 것이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거머쥐려고 합니다. 다 모읍니다. 죽을 힘에서 다 하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갖고 있는 이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야 내가 영원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피가 나도록, 발이 닳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좋은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까 석양이더라 이렇게요. 어느 날 갈 때가 되었다. 여러분 80 넘어가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곧 이제 석양입니다. 이제 지는 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도 사람은 막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더 생겨. 이상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더 움켜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고집 부리고 이게 이상합니다.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 40이면 부록이다. 부록. 부록이 뭡니까? 유혹.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유혹은 다 하나하나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나이가 40나이다. 근데 우리는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심이 더 생겨. 더 욕심 막 가지러. 영원히 살 것처럼. 좀 살살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 자신부터. 남을 막 험담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비방하는 사람, 막 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를 그 사람이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아니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나도 무지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것은 생각 안 하고 남 것만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나이가 점점 들면 내부터 돌아보는 거죠. 나부터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남을 인정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성숙되어가는 겁니다. 좀 따뜻하게 남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이들은 값을 한다. 이렇게. 성숙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자기 고집이 너무 세진. 대부분이다. 나이가 이상하게 들면 아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막 끝까지 맞다 하고 막 끝까지 부리는 겁니다. 들무새 가족들은 특히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다 하신다 하는데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나쁜 결과들만 가져온다. 자꾸 내려놓는 사람, 좀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나라가 주로 어디 있죠? 우리가 아는 큰 나라 중국 엄청 큽니다. 미국 엄청 큽니다. 러시아 어마어마하죠. 저 뭐 시베리아 벌판까지 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도 엄청 큽니다. 프랑스도 크고 큰 나라들. 러시아가 여러분 아마 엄청 큽니다. 세계에서 이 많은 세상 나라 중에서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가람이 서러울 정도로 엄청 큰 나라죠. 이 러시아의 이런 국교가 뭔 줄 압니까? 종교가.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근데 종교는 뭡니까? 러시아 종교.
러시아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러시아가 기독교 종교입니다. 980년. 지금부터 한 천 몇백 년 전에 980년에서 1015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그 당시에 러시아는 황제 시대입니다. 왕으로 있었던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인데, 뭐 각종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각종 신들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를 종교를 하나로 해서 뭔가 통일시키면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종교를 지도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이 블라디미르가.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느냐, 초청하느냐. 이슬람. 알라 믿는 이슬람. 지금 아라비아 중심이죠. 알라. 그 다음은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막 특히 하나님만 믿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이슬람교. 그 다음 하나는 로마 가톨릭교. 엄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면서 시작되었던 기독교의, 우리 지금 기독교의 원조, 가톨릭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동방정교회,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수도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갔던 기독교를, 동방정교회를 부르는 겁니다. 네 군데 지도자를 불러서 지금 말하는 세미나, 강연 다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보니까, 블라디미르 보니까, 아, 이 유대교하고 이슬람은 너무 민족적이다.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당신, 거기는 이 자기들 사신들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종교는 이제 로마 가톨릭하고 동방정교의 기독교, 지금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래서 이제 파견을 보냅니다. 사신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서 몇 달간 있게 합니다. 그래,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제 보고를 받는데 어떻더냐 물어보니까 로마 가톨릭에 가서 몇 달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이 우리나라를 국교로 정할 수 있느냐를 배워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별로 이게 종교가 주는, 신이 주는 어떤 은혜, 신이 주는 감동을 우리가 겪는 동안에 별로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방정교회 갔다 왔던, 콘스탄티노플에 갔다 왔던 이 사신들은, 아, 우리가 있는 동안에 내내 이 종교가 가진 힘은 대단했다. 마치 천국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라디미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교리 한번 가져와봐. 그 책 한번 가져와봐. 이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그 좋아하던 술, 그 파티, 뭐 여자, 그리고 이 사람은 호탕하면서 폭군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막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숙청시키고 했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성경에 빠져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주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푹 빠져가지고, 야,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러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회개한다 이 말이죠. 자기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는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바뀌는 겁니다. 백성들이 볼 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 무시, 병든 자들 무시, 세금 많이 거들고 이랬던 사람이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 아픈 사람들, 병드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정책, 그리고 세금 감면, 그리고 사형제도 폐지,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백성들이, 아니 왕이 뭐 때문에 변했나, 갑자기 매일 술판 벌리고 호탕하게 아주 그랬던 포악한 이 왕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나, 이러니까 기독교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저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다 따르겠다, 그 종교 가져오느라, 이래서 국교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동방정교회를 받으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 전체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도 러시아는 기독교가 가장 많, 물론 이슬람도 분포되고 뭐 여러 종교들이 들어가 있지만 러시아가 국교로 인정될 만큼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또 하나 사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아까 큰 나라 인도입니다. 인도도 지금 뭐 인구가 막 늘어나면서 온 세계 강국들이 거기 가서 공장을 만들고 제조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러죠. 발전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래서 그 인도의, 여러분, 지금 인도의 성자, 아니죠, 세계적인 성자죠.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간디가 영국 가서 공부를 합니다. 법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돼서 자기 나라에 오니까, 이거 영국이 잡고 있으니까 돈벌이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니까 남아프리카로 다시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남아프리카도 영국이 지배하고 있어서, 가서 거기서 일을 하겠다고 가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리 가도 정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뭔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교회가 보니까 이건 뭐 세상하고 똑같아. 전부 계급주의고 높은 사람이 대접받고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사교적이고 그게 뭐 모여서 매일 세상이 어떻고 이 나라가 어떻고 저 나라를 점령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겸손, 낮춤, 배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닐란다 이랬어요. 교회 안 다니. 그리고 그만둬버린 겁니다. 다니던 것을.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인도가 독립을 하죠. 영국으로 독립을 영국이 철수합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잃었다 이렇게. 만약에 간디가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인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 많은 영국 교회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간디 하나를 못 바꾼 겁니다. 만약에 간디가 기독교를 제대로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인도는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 힌두교가 영국의 국교는 힌두교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럼 나중에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이 철수할 때 다 영국 교회는 교회란 교회는 인도에 세운 교회는 다 가져가라. 전부 다. 대신에 예수는 두고 가라. 예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없더라. 영국 국교가 기독교인데 교회가 보니까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 가져가고 예수는 남겨두고 가라. 이런 아주 씁쓸한 이야기를 남겨. 여러분 이 두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여기서 배울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느끼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남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다. 교회만 다닌다. 내가 교회 다니므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이 나를 통해서 아무 영향력이 없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 이렇게. 이제는 너희들이 빛이라. 그러면서 주 안에서 빛이다. 예수 믿음으로부터 너희들은 어둠에서 벗어난 빛이다. 이러면서 빛으로 행하라. 이렇게. 빛으로 살아라. 보여주면서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빛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내 하나, 욕심, 내 하나, 남은 죽든지 말든지, 계속 손가락질만 하고, 나만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영향력이 아무것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가 부리는 게 아니고, 빛으로 살아야 빛이신 주님이 그 빛을 나를 통해서 발휘하실 것인데, 발산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간디처럼 교회 다니 뭐 하는데 이렇게 똑같더라 이런 소리 듣게 된다. 여러분 진짜는 하나만 있어도 많은 것을 다 바꿉니다. 가짜는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바뀌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석은 진짜는 보석이 있으면 그 빛을 발하는데 아무리 가짜배기 그렇죠? 보석이 아무리 말아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진짜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왕 교회 다니는 거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게 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매일 성경 앞에 서고 내 것을 그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는 정신이 없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우리가 끝을 낼 수밖에 없다.
빛이신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빛을 내가 어떻게 바랍니까?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열매는 내가 맺는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뿌리부터 계속 영양소를 올려서 가지는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이 다 공급해 줄 테니까 딱 붙어 있어라.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붙어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빛을 바라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들은 빛이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라. 그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아,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당당해야지. 담대해야지. 든든해야지. 이런 믿음으로 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빛을 바라시죠. 그런 가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양치기가 있었습니다. 꼬마 때. 형제는 8명. 막내.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8 형님들이 있고 자기는 막내입니다. 아버지가 막내에게 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너는 양을 저 양 몰고 가서 저 언덕배기 가가지고 양치고 오느라 이래서 매일 양치러 갑니다. 가니까 양만 온순하게 풀만 뜯어먹고 있습니까? 짐승들이 오죠.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이리도 오고 예우도 오고 계속 양들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얘가 뭐합니까? 어릴 때 돌멩이를 가지고 매일 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매일 놀이를 하는 거죠. 왜냐면 큰 돌을 가지고 작은 돌을 가지고 매일 던져서 맞추거나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수년간 계속되는 겁니다. 수년간.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야 형들이 전쟁 블레셋이라는 강국이 와서 전쟁을 하는데 형들이 지금 군대가 있지 않느냐. 떡 몇 개 하고 물하고 그죠? 과일 몇 개 하고 가서 형 잘 있는지 물어보고 그 대대장에게도 좀 주고 보고 오느라 해서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부 다 언덕배기에 숨어가 고개도 못 내밀고 저쪽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키가 2m70입니다. 2m70 골리앗이 온데 무장을 해가지고 뭐 투구, 갑옷, 창, 긴 창, 작은 칼, 큰 칼 다 차고 와서는 야, 이 개만도 못한 놈들아, 응? 강아지들아 나하고 붙어보자. 1대1로 붙어서 이긴 놈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전부 다 숨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해요. 이 다윗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막 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이름으로 와. 나하고 붙어봐. 우리 신하고 너네 신하고 붙어봐. 나를 넘어뜨려봐. 그러면 너희들 승리로 인정해 줄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인간이 저게 누구냐 물어보니까 옆에서 저게 블레셋의 거인이야, 장군이야. 내가 싸우겠어 이러는 겁니다. 군인도 아닌데 심부름 갔다가. 왕도 말리고 형도 말리고 다 말립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괜찮소. 내가 나가볼게요. 그래가지고 왕이 사울 왕이 그래 너가 나가고 싶으면 내 갑옷이라도 입어라. 갑옷을 벗어줍니다. 칼도 줍니다. 입어보니까 안 맞아. 애는 작고 왕은 크고 하니까 옷이 안 맞아서 이게 필요 없어. 이러고는 뭘 가져갑니까? 돌 5개 가져가는 거. 뱅뱅 돌려서 거인을 향해서 달려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오늘 나는 너는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러고는 돌려서 그냥 돌 하나 한 방에 이망 정통에 맞추고 거인이 쓰러집니다. 칼을 그 거인의 칼을 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다 도망가죠.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 이런 친구예요. 그리고 장군이 되죠. 이제 전부 백성들이 저항하니까 그죠? 이런 사람이 어딨나고 저항을 합니다. 승승장구했죠. 사울왕이 보니까 이게 왕되게 있거든. 아니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막 크고 있는데 이게 백성들이 전부 다 다윗만 최고고 사울은 저리 가라. 왕을 저리 가라고 이러니까 시기를 해서 저놈 잡아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부터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산속으로 동굴 속으로 또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전쟁했던 블레셋 그 나라에 자기하고 전쟁 메인했던 블레셋에 가서 나 좀 살리도 이러는 거. 아니 저 친구 저거 이스라엘의 저 장군이었잖아.
그 장군들이 같이 전쟁했으니까 왕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저놈 지금 우리하고 전쟁했던 이스라엘 왕이 왜 장군이지 않소? 이러니까. 그래? 불러오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침을, 벽을 잡고 침을 질질거리면서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난 미친 놈이다.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저 이제 다 됐다. 미친 놈을 우리가 죽이면 오히려 욕 듣는다. 그냥 돌려보내. 이러고 도망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10년 넘게, 약 17년 정도를 도망 다녔다. 이렇게. 온 산속, 숲속, 동굴 속, 엄청난 고난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시 사울이 죽습니다. 전쟁 때에 가서 아들도 죽고 사울도 죽어버려요. 그 왕으로 초대되죠. 드디어 다윗이 돌아왔다 하고 돌아오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땅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법궤도 옮기고 또 이것도 작다 이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면서 점점 영토도 확장을 시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점점 다윗을 통해서 확장을 시켜가는 겁니다. 근데 확장시켜가 이제 좀 안정되나 이러고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들 때쯤 되니까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늙었다. 내가 왕이 되는 게 맞다 이러면서 모든 고관들에게 자기하고 같이 군사훈련하고 배웠던 친구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나라를 잡자. 아버지를 물러내자 이러면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세금 내려오는 백성들에게 다 깎아줍니다. 반만 내라 반만. 3분의 1만 내도 돼. 내가 대통령 되면, 내가 왕 되면 너희들 그렇게 정치할 테니까 다 나를 지지해 이러면서 백성들 그 마음을 다 선심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압살롬 압살롬 이러고 있으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다 두고 떠나가는 거예요. 법궤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 법궤도 두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것도 죽고 나니까 압살롬이 그래서 나중에 죽습니다. 잡으러 가다가 다윗을 죽이러 가다가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아들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 반역을 일으키네. 아들입니다. 남이 아니고 아들이 또 이제 왕 될 사람 내밖에 없다. 아버지는 곧 이제 석양이고 또 여러분 환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남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구데타를 일으킨다. 이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가만히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아직 군사가 있는데. 저놈 죽여버리자 온갖 술술을 부릴 건데 다윗은 그냥 두라는 겁니다. 괜찮다. 그냥 두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초를 이런 순환을 이런 위험을 목숨을 건 도망을 다닐 때도 절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두 번. 산속에 동굴 속에 잡으러 왔는데 한 번은 대변 보고 있는 사울을 저거 죽일까요? 이러니까 죽이지 말아요. 옷자락만 살짝 빼오고. 그럼 두 번째는 저 야영하고 있는데 사울의 군사들이 야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죽이고 올게요. 이러니까 죽이지 말아요. 그냥 물하고 칼만 창만 조그마한 칼하고만 가져오는 나중에 보여줍니다.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당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서 내가 안 죽였다. 제발 그러지 마라 하면서 다윗이 오히려 우리 같으면 죽여버립니다. 아니,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잡으러 다니는 그 왕을 그 원수를 죽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구절절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될 때나 안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계속 자기 인생 전체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표현을 스월이 올무가 나를 올무가 나를 묶고 있다. 스월 지옥입니다. 지옥이 나를 음습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스월 이 올무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도 이 모든 정말 우리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없는 인생의 험난하고 정말 고난이고 아픔이고 아들 둘이 굳었다 이러다가 죽는 것까지도 다 겪고 그랬던 이 다윗이 말년에는 조용하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성전 준비까지 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참 합당한 놈이다. 내한테 꼭 내 마음에 꼭 드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내 마음에 들었던 친구가 다윗이다. 어떤 시련을, 어떤 어려움을, 어떤 고통을 펼쳐놔도 저 친구는 나를 찾고 해결하려고 했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사망의 올무가 나를 덮치고 서울이 엄습해와도 하나님 그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다윗에서 나아갔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시편 118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 그분은 좋으신 분이면서 그 사랑은 끝이 없다. 내가 잘못했는데 나 저쪽 장군 우리아라는 정말 용맹하고 충성하는 장군의 아내가 탐이 나서 바세바라는 아내가 탐이 나서 그 여자를 왕궁으로 불러다가 잠을 자고 애까지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죄악을 용서하신 정말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더라. 이 백성들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도 그러죠. 아론의 집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영원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4절에 여러분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들무새 가족들은 말해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했건 못했건 고통을 겪었건 승승장구했던 기뻤던 간에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을 버리지 않으신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면 물론이고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어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문제를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보여주셨다. 높은 자리로 세워주셨다.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온 사울을 비롯한 아들들 온갖 반역자들이 나를 온갖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해도 나는 두려움이 없다. 아무리 당신 사람이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철동같이 나를 지키시니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에서 온갖 사람들의 문제, 내 일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게 무슨... 그건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철동같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세상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절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무리 꼬이는 일이 있어도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해도 그죠?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지키시면서 저들을 파리떼처럼 날려버릴 것이다. 파리떼 휘휘 저으면 다 날아가듯이 그것은 없어질 것들밖에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죠? 보응하실 것을, 그죠? 보복해 주실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나, 사람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호주머니에서 좀 내 것으로 옮길 수 있나, 그런 잔머리 굴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훨씬 빠르다. 그러면서 고관들을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붙들고 뭔가 내가 도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람 믿어가 여러분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우리가 여태까지 사람을 믿어가지고 사람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이 뭐 해결이 잘 되고 좀 돈이 많아졌고 높은 자리 가고 안 됩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는 좋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믿을 사람은 없는 거죠. 급해지면, 위험해지면 다 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을 그 붙들고 되겠지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다. 이렇게 건축자가 건축을 하다가 여러분 흠이 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버린 돌이 인생에서 이 사람 뭐 되겠나? 아이고 저래 가지고 뭐 제대로 살겠나? 저래가 언제 일어나지? 그랬던 사람들이 뭐요? 나중에 우뚝 서가 있는 기둥이 되어 있는 그것을 내가 겪었다. 그런 돌이었는데 버린 돌이었는데 기둥이 되는 돌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두고 정말 쫓아다니고 배반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정말 자기 죄악이 얼마나 피보다 더 진한 죄악을 내가 안고 살았지만 그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것이다. 우리 눈에 내 눈에 신기하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돌아서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 신묘막측하다. 이룰 수 없는 것인데 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특별한 재능이 있은 게 아닙니다. 학력이 있은 게 아닙니다. 배울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뭐 특별히 자기가 뭐 군사훈련을 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여덟째의 막내. 단지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칠 때 매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무서운 짐승들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계시니까 걱정 안 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던 거죠. 그 다윗이 커서도 마찬가지로 슬플 때 기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매번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 인생이 신묘막측하더라. 내 눈에 신기함을 보여주시더라. 저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하나님 우리 가득 채워서 우리 문제나 우리 질병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하시는 신기한 것들을 체험하는 가족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고 또 뭐 물려받을 유산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던 이 다윗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숱한 굴곡 속에서도 우리 같으면 이미 십자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히려 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호소하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현재의 국기가 다윗이 만들었던 이 다윗의 별 국기가 될 정도로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우리 들무새 가족들 오늘 이후로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밖에 없다 앞으로 인생 정말 살아야 얼마 살겠는가 내 인생 전부는 주님 안에 있다 하고 날마다 주님 찾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위에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신기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너로 인해서가 아니고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사람, 블라디미르 왕, 예수를 믿음으로 나라 전체가, 백성들이 다 바뀝니다. 하나님, 영국교회, 그들이 주님을 잘못 보여줌으로 온 나라가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들부터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알게 하는 신기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는 이 말씀 오늘 가슴에 새깁니다. 이 다윗, 언제나 빛을 감추지 않고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이것쯤이야 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마다 보여주신 신기한 것들, 우리 가족들도 오늘 이후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 세우시니 기둥이 되는 것처럼 이 가족들 위해 강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은 그릇으로 바꿔주시고 살아있는 내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가족들로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 복을 누리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